여러분 안녕, 쫑이나라예요. 오늘 접어볼 종이접기는 가을의 꽃 코스모스 종이접기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그리고 짜투리 색종이, 그릴 수 있는 펜, 가위가 필요합니다. 먼저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색종이를 세모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위로 올려서 세모로 접어주세요. 위에 이렇게 뾰족한 세모가 생기게 되죠. 이 세모를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렇게 오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 부분에 우리 꽃잎처럼 뾰족하게 잘라줄 거예요. 펜을 가지고 와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끝부분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여기 안쪽 부분은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린 부분을 따라서 오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려주었다면 펼쳐주도록 할게요. 한 번, 두 번 펼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선이 하나 더 생긴 게 보이죠? 여기 끝부분을 살짝만 더 안쪽으로 이렇게 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더 안쪽으로 오려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더 오려주었다면 다시 한번 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펼치면 짜잔! 코스모스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완성하는 것도 좋지만 안쪽에 짜투리 동그라미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짜잔! 코스모스가 완성되었어요. 우리 쫑이나라 친구들도 이렇게 접어보았나요? 모두 잘 있어요. 쫑이나라 친구들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